자, 오늘 함께할 분들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신인상 수상 노래 쉽스로 정식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위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안착 현재 너튜브 구독자 642만 명을 돌파하며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는 괴물 신인입니다. 베이비몬스터 완전체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둘, 셋.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요. 네. 우리 아연 씨부터 개인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비몬스터 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몬스터 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명 예, 완전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어요. 네네, 보고 싶었어요. 활동이 너무 또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네. 이제 첫 컴백 후에 음악 방송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해보니까 좀 어때요? 좀 즐길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떨려요? 뭐 어때요? 저희가 이번에 CC랑은 정말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나왔는데 예. 그만큼 되게 옷도 다르고 맞아요. 청량하고 맞아요. 세트도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해보니까 예전보다는 처음 쉴 때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좀 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데뷔였어서 예. 너무 좀 맞아요. 다들 맞아요. 긴장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아연 씨는 막 소름 돋는다고 막 했었는데 그쵸? 예,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땠어요? 이번에도 소름? 소름은 항상 돋는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예. 저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아사 씨는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이런 카메라 찾는 거 처음에는 네. 되게 약간 어디지 했는데 그래,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해져서 약간 딱 시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네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예. 라디오는 저와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좀 떨려요?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지금 네.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아 그래요? 지금 네. 보기에 이 멤버가 제일 떨고 있는 것 같다. 얼굴 한번 보세요. 이 멤버가 지금 제일 좀 떨린다 하는 멤버 한 명만 누가 제일 떨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래도 네 다 지금 괜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뭐 저에게도 이제 베이비몬스터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팬분들이 이 팬미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베이비몬스터의 네. 이 경희대학교에서 열리는 그래서 그 팬미팅의 티켓팅이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팬미팅 이거 지금 이 방송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과연 내가 이 팬미팅에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혹시 이런 좀 피켓팅이나 티켓팅 해보신 분들 혹시 좀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팬들한테? 아 이렇게 하면 좀 될 수 있다. 아 그냥 이제 영상 떠돌아다니는 영상에서 봤는데 네네. 이런 빠르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클릭을. 엄청 광클이라 그래요. 약간 광클. 연습하는 어플 같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아, 네네. 그래서 막 그걸로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꼭 성공해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8시까지는 이 러브게임에 집중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는 분보다도 럭키한 분들이 있지만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해외 팬들도 또 있고 그래서 그렇죠. 어떤 공연이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케이. 네. 그 이제 저희가 피날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이제 피날레 공연이기 때문에 아~ 조금 더 뭔가 저희가 더 열심히 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또 즐길 준비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혹시 이 팬미팅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준비했다. 뭐 마음속으로라도 뭐 준비한 멤버 혹시 있어요? 나 이런 거. 네. 지금 공개 버리는 거야? 아니요 공개 안 돼요. 공개 안 되고 예 안 돼 스포 안 되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어필하고 싶은 거 예.
저희가 팬미팅을 할 때마다 네. 그런 곡에 좀 그 외치는 게 있거든요. 네. 막 네. Let's go 이런 예. 게 있는데 네. 아마 서울에서는 또 다른 느낌으로 네네. 저희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스포입니다. 예, 느낌이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좋은 공연, 예,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베이비몬스터 너튜브 구독자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00만이 넘었습니다. 642만.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활동 시작한 지가 107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더 사실은 활동을 더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영상 댓글 이런 거 좀 봐요? 어때요? 다들 볼걸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예, 누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고민도 없이 말할 수 있다. 다들 예, 누구예요? 누구죠? 하나 둘 셋. 아연 언니? 아연 언니. 아연 씨, 아연 씨 많이 봐요. 본인 거랑 그냥 코멘트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아연 씨와 또 어떤 분. 아연 씨는 전혀 모르는 아니에요. 그럼 아연 씨가 생각하기에 제일 많이 우리 영상이랑 댓글 보는 멤버 누굽니까? 사실 멤버들이 다 각자 이제 공연 예. 끝나거나 이제 어디 이렇게 팬미팅 갔다 오면 저희가 한 번씩 이제 궁금해서 보는 정도인 네. 것 같고 네. 다들 뭔가 팬분들의 반응을 궁금해서 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다들 행복하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댓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는 진짜 너무 힘이 났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이야기에 가장 좀 에너지가 올라오는지 뭐 칭찬 중에서 뭐 어떤 칭찬이 있을까요? 뭔가 예. 전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있으면은 예. 그 아티스트 분이랑 언급을 해서 아사는 그 정도로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네. 너무 감동이고 맞아. 약간 약간 동기부여도 예, 봐요. 그렇죠. 내가 네. 내가 그 롤모델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롤모델만큼 됐다 하면 너무 큰 네, 칭찬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칭찬들 예 앞으로도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워밍업 퀴즈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라이브를 또 빨리 또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워밍업 퀴즈를 드릴 거예요. 예 치키타 씨 대본 가지고 있죠. 예, 대본 가지고 있죠. 예, 먼저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네, 9페이지예요. 맞아요. 베이비몬스터를 맞춰봐. 맞춰봐. 입니다. 자, 아연 씨 퀴즈 주세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문제 나갑니다. 네. YG DNA로 데뷔와 동시에 K-POP을 제대로 강타한 베이비몬스터가 컴백을 했는데요. 네. 이번 신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도 드릴게요. 네. 어? 보기 1번. Forever. 보기 2번. 2번은 whatever입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오늘은 사골 곰탕 밀키트가 선물로 갑니다. 사골 알아요? 사골 뭔지 알아요? 곰탕이에요. 우리 아사씨 좋아한다는 곰탕. 맞습니다. 예, 예, 곰탕입니다. 선물로 오늘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라이브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라이브. 자 라이브 오늘 좀 라디오니까 제가 그 밴드 라이브도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너무 멋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 라이브니까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좀 편안하게 네. 뭐 귀엽게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 이제 도입부야 루카 씨. 아 도입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케이. 너무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조금 귀엽게 되나요? 아, 네. 앞부분 귀여 귀엽게 아니 베이비몬스터 이거 좀 귀엽게 됐나요? 아니 그래서 시작을 약간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귀엽게 해주시면 또 뒤에 또 이제 보컬들이 예, 또 이제 또 같이 또 분위기 맞춰줄 수 있으니까 자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여러분 드디어 예 드디어 베이비몬스터의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자 보는 라디오 앞으로 와주시고요. 오늘도 라디오라서 특별히 뭐 어떤 느낌으로 불러주시죠? 오늘 컨디션 목 컨디션 다 괜찮아요? 네. 자 우리 고음 파트 있는 어떻게 되게 라미 씨 괜찮아요? 목 컨디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연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치키타! 치키타! 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다 네. 목소리 지금 컨디션 네. 좋습니다. 제가 예 너무나 예 고대하던 순간인데요. 예 정답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는 라이브 박수로 청해 볼게요. 오! Alright, okay. Okay, okay, okay. Alright, okay. Baby monster. I got no worries on my mind. 난 멈추지 않아. So you can say goodbye. You know what it is. I'm the nice. 먹고 같은 너와 내 차이. Pull up for me, pay the price. Put a million and rock my type. Never seen it in your life. 예뻐 그러니까 바빠 아니 나빠 온 세상 걸 in the back girl. B-A-B-Y-M-O-N. Get money. Body body 파크까지 같이 rhythm touch touch 기분 짜리 짜리 everybody get down. Roll up in a wood the model body. I'ma give you something bitch I put the money in the bag. I'm dancing in the moonlight.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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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ever. Yeah. 정말 네. 저 혼자 이걸 본다는 게 그냥 영화 같았어요. 진짜 너무 최고, 너무 최고. 감사합니다. 아연 씨하고 람 씨 여기서 막 고음 들려오고 파리타 치키타 여기 막 고음 여기 저한테 막 앞으로 오고 있고 뒤에 아사 씨, 루카 씨 래퍼 막 여, 뒤에 랩 뚫고 지나가고 아 로라 씨 너무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같아요 라이브 해보니까 지금? 저희 지금 방금 정말 다들 네. 너무 즐기면서 재밌게 네. 해가지고 너무 너무 신났죠. 예, 네. 네. 너무 너무 신나게 재밌게 정말 들었습니다. 예, 저 공연 보는 것 같았어요. 아, 네. 진짜요? 예, 제가 정말 투어 공연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시아 투어를 했잖아요. 그죠? 네. 도쿄를 시작으로 전성 매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감사합니다.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먼저 아니 우리가 오.
해냈다 약간, 약간 다행이다 네네. 이런 네, 느낌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런 느낌 또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도 막 비하인드 보니까 너무 진짜 그 열기가 뜨겁고 막 대단하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도쿄 시작할 때 아사시하고 루카시하고 어땠습니까? 일본에서 딱 그 처음에 공연할 때 진짜 정말로 예. 이제 저희 부모님도 보러 와주셨는데 그렇죠. 예. 진짜 꿈 같았어요. 예. 이 제 이제 일본에서 예. 제가 태어난 곳에서 이렇게 그죠. 네, 할 수 있다는 게 아. 너무 꿈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얘기 해줬어요? 부모님도 아마 꿈 같았을 거예요. 어떤 말을 네. 많이 해줬습니까? 부모님은 멋있었다고. 멋있었다고. 네. 우리 딸 멋있었다고. 예. 어땠어요? 저는 할머니도 막 그 그 사촌 언니들 막 모든 가족분들이 와셨는데 막 눈물 났대요. 처음에 인트로로 이제 딱 등장할 때 맞아. 막 울었다고 하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저도 감동 받아가지고 예. 아, 진짜 너무 뜻깊었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도 생각날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정말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죠. 네. 예,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팔사 씨하고 치키타 씨는 우리 태국 갔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도 뭐 가족도 얘기 좀 해줘요. 뭐 어땠어요? 예, 진짜 무대에 딱 섰을 때 태국도 예. 되게 예. 감동 많이 받았어요. 예. 저희 첫 그 약간 발라드 곡 네. 하면서. 네. 울었어요. 오, 다들 네. 처음으로 네. 무대 위에 우는 네. 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뭐 어떤 마음이었어요? 근데 노래도 약간 그 데뷔 전부터 네. 냈던 노래라서 네.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이 몰입됐고 감정이 몰입됐고 네. 그래서 너무 눈물 나고 맞아요. 예. 앞에 막 친구들이랑 가족분들도 잘 보였어가지고 여유가 있었네. 그래도 이게 다 보일 정도면 그죠? 그죠? 처음에 진짜 안 보였는데 예. 그만큼 또 성장을 했는데 치키타 씨 어땠어요? 많이 잘 보였어요? 가족들? 네, 진짜 잘 봤어요. 예. 제 엄마 울었는 거 봤어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투어를 하면서 많이 또 성장을 했네요. 맞아요. 예, 그런 여유도 많이 생겼고 혹시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예, 태국에 계신 뭐 가족들한테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태국어로 하셔야지. 카메라 보시고. 태국어로 해야죠. 그래야지 가족이 알죠. 예. 마미 히퉁나. 이거구나. 마미 히퉁나. 예. 보고 싶어요. 예, 그런 뜻이었군요. 예. 혹시 가족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팔타 씨. 락나카. 락나카. 그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요. 락나카. 알겠습니다. 짧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얘기를 짧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공개 안 된 비하인드 있는 분 있어요? 시간 한 1분 반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팬들이 모르는 뭐가 있을까? 워킹? 워킹. 예, 그거 어땠어요? 실제로 그 모델들 앞에서 워킹 하는 거 어땠어요? 워킹은 네. 저희가 워킹 수업을 또 따로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야지 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 수업 받고 나서 하니까 좀 좋아져요? 확실히 엄청 다르더라고요. 다들 약간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쵸? 또 파워풀하게 걷고. 네. 그래서 되게 다들 자신감 있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인형 뽑기는 얼마 만에 그 인형 뽑기 몇 번에 간 거예요? 네. 저희 치키타랑 저랑 네. 아연이랑 같이 인형 뽑기를 네. 했는데 몇 번 했지? 많이 한 거예요? 좀 여러 번 했는데 그치. 원래는 안 잡혔거든요. 원래 안 잡혀요 그거. 치키타가 좀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인가? 잡았어요. 그럼 엄청 잘하는 건데 두 번에 잡았으면 네. 그거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한국 우리도 막 그 많이 하는데 그 진짜 힘들거든요. 예. 뭐 그 미니카 같은 자동차 그거 어땠습니까? 그 차가 좀 작아 보였는데 그거 어떻게 긴 다리를 멤버들이 다 맞아요. 어떻게 구겨놓고 어떻게 예 라미 씨 어떻게 근데 저는 예. 이게 사실 원래 뒤에서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직접 했어요. 직접 이거 얘기 잘했네요. 직접 한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 후 4부에 계속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베이비몬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미님, 지금 이 순간 소연 언니가 제일 부럽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많이 부러우실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이렇게 베이비몬스터를 진짜 그냥 팬미팅 온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제가 막 티켓팅에 성공한 느낌 막 예,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근데 이 행복함이 방송으로도 여러분한테 다 전달되기를 바라고요. 데뷔와 동시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비몬스터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저는 베이비몬스터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Sometimes I don't know who I am. Doubting myself again. 눈물 나. 예. 네, 베이비몬스터의 드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프리 데뷔 곡이고요. 뮤직비디오에는 이제 그 연습생 시절에 영상도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진짜 더 어렸죠. 더 어렸어요. 네, 그 어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네. 그때 그 영상 어렸을 때 모습 보면 어때요? 저희가 이제 콘서트 팬미팅을 할 때 이 그 네. 영상이 약간 네. 뒤에 흘러서 네. 나와요. 네. 저희가 리허설할 때 계속 보면서 네. 야 저기 우리 나온다. 아, 저기 운다. 막 울어. 이러면서 그래, 맞아. 약간 예.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 데뷔를 꿈꾸면서 진짜 열심히 막 노력할 때잖아요. 예. 그때의 나를 보면서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절이요. 예, 돌아갈 수 있다면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기타 있어? 있어요? 네, 만약에 그때 그 시절로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럼 후회 없이 살았네요. 별로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으면. 예, 루카 씨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영상 그 저희 라스트 이발레이션 보고 네. 지금 보고 느끼는 거. 네, 뭐 느껴요? 조금 더 살 빼야 된다. 진짜. 하면 더 좋았겠다. 네, 화면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 얼마나 말랐는데. 그때 지금도 말랐는데. 얼마나 말랐는데. 그러면 이거 얘기해줘.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다이어트 네. 하고 싶지만 많이 힘들잖아요. 이런 방법이 좋더라. 해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알려주고 가세요. 근데 약간. 짠 음식은 예, 짠 음식은 피해야 돼요. 네네 많이 붙죠. 예, 짠 음식. 짠 음식 뭐 먹었어요 그때? 그때 막 한식 제가 너무 좋아해서 된장찌개. 네, 막 된장찌개, 갈비탕. 그래. 많이 먹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많이 부어요. 예, 곰탕도 아사 씨 소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부어요. 국물 요리가 지금 많이 부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한테 또 알려줄 팁 있어요? 짠 거 먹지 말고. 예. 근데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식도 막 네.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네, 뭐 혹시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거 이런 거 좋다 하는 거 방법 아는 분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 요즘에 제가 그 혈당 조절 다이어트라고 요즘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샐러드부터 먼저 먹는 거죠. 맞아요. 야채부터. 그리고 막 그 에사비? 예. 에사비도 많이 네. 드셔가지고 저도 먹고 있는데. 네네. 맛 없어요. 맛이 없는데 저도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채를 먼저 먹고 나중에 단 거와 나중에 먹으면 그게 더 몸에 좋기 맞아요. 때문에 계속해서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된장찌개 먼저 밥 비비지 말고 일단 다른 야채를 좀 먹어요. 네. 그 다음에 된장찌개 먹어요. 예, 그게 된장찌개 중에 고기를 먼저 골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비벼서 먹고 뭐 이런 네.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곡 들어볼게요. 아우, 이번에는 예,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 이 곡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예. 좀 들어볼까요? 예.
고릴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 고릴라를 들고 고릴라가 예 고릴라가 지금 이제 치키타 씨한테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7인 버전의 퍼포먼스를 너무너무 저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아시아 투어 때 7인 퍼포먼스. 자 라미 씨 그때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어땠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되게 7명이서 한번 해보고 싶다. 맞아요. 꼭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팬미팅 때 딱 보여드릴 수 있게 네.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네. 팬분들도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그때 막 리허설 하고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새롭고 약간 떨리고 맞아. 설레고. 그렇죠. 무대에서 가장 설렐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아 그거는 네. 진짜 네. 있는데요. 그 저희가 인트로 무대가 딱 끝나고 네. 등장했을 때 아~ 이제 팬분들께서 오 하고 소리 질러 주실 때가 있어요. 아~ 함성이 진짜 네. 완전 대박이에요. 네, 너무 그때 처음에 뭉클. 인트로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때 막 부모님들이 막 울고 막 그 그러니까 그 우리 팬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아, 그 부분이 가장 짜릿하군요. 예. 앞으로도 아마 또 그런 짜릿한 순간이 많이 찾아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비하인드 제가 보니까 팀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 투어 공연 전에 네. 그 팀 구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네. 약간 YG 스웩이 예. 스웩 YG 스웩 예. 힙합 예. 이런 스웩 있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부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약간 출발할 때 약간 빵 하면은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한다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면 그 하면 힘이 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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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는 이걸 참 좋아해. 네. 이 안무에도 이게 없으면 예, 이 선배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걸로 계속해서 예, 뭐 패러디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 빅뱅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제스처를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해지고 있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유 제스처 팀 구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네, 정말 라이브인지 CD인지 뭐 알 수가 없을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예 섞여서 여러분 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데뷔몬스터를 세상에 알린 곡입니다. 그죠? 예. 이때는 음원 공개가 예전에는 밤 12시 이제 요즘에도 저녁 6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 곡은 낮 12시에 공개가 됐죠? 이제 정오에 그죠? 12시에 공개된 게 맞죠? 그때 멤버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첫 뮤비 리액션 아마 찍고 있었지 않을까? 맞아요. 촬영하고 네. 있었어요. 그러면 리액션 촬영하다가 그러면 이제 음원 딱 공개됐을 때 그러면 그때 네. 모여서 네. 듣고 그랬어요? 팬분들이랑 같이 같은 시간에 맞아요. 저희도 네 그렇죠.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드디어 예 되게 떨렸어요. 저 맞아요. 많이 떨렸어요. 진짜 저희가 네.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네. 딱 뮤비가 나오는데 네. 다들 엄청 조용해지고 집중해서 막 보고 그렇죠. 네. 다시 볼게요. 계속 그랬었어요. 이제까지 멤버들이 각자 본 거 다 합쳐서 몇 번이나 여기서 제일 많이 본 멤버가 누굴까요? 몇 번이나 봤을까요? 네. 좀 많이 봤어요. 이번에 Forever는 몇 번이나 봤어요? 아, Forever도 진짜 많이 봤는데 네다섯 번 봤어요. 저는 진짜? 그럼 많이 본 거 아닌데 10번 그래. 넘게 봤어요. 진짜? 그럼 10번 넘게 봐야지. 와. 오늘도 보더라고요. 그쵸. 진짜? 아니 근데 10번 넘게 보면 느끼는 게 좀 달라져요. 어때요? 약간 스토리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한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뒤에 뭐 누가 있네 막 여기서 연기하고 있었네 막 이런 거를 그렇죠.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것만 보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다른 네. 멤버들 것도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운전 직접 했대잖아요. 우리 직접 그래. 라미 씨 직접 했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아연 씨 괜찮아요? 아연 씨 이번에 Forever 뮤직비디오 몇 번 봤습니까? 많이 안 봤어요? 네,
세 번. 아이 너무하네. 아니 왜 세 번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네. 그 회사 엘리베이터 가면 그 뮤비를 다 틀어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1인 도장처를 한 번씩 꼭 보고 있기는 해요. 그 아. 엘리베이터 타면 계속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세 번은 너무했네. 아유 정말 한 스무 번 봐주셔야 됩니다 아연 씨. 예 약속. 예 뮤직비디오 봐주세요. 예 너무 너무 좋은 뮤직비디오인데. 예. 자 음원 공개되고 나서 이제 뭐 베이비몬스터가 많이 알려지고 나서 예 제일 좀 달라진 거 뭐예요? 어 내가 이제 데뷔했네. 어 내가 정말 많이 알려졌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까? 있나요? 네. 그러니까 태국 갈 때. 오 갈 때. 딱 도착하자마자 막 네. 팬들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약간 약간 다들 그렇죠. 저를 안 해요. 그렇죠. 그거 신기하죠. 맞아요. 태국 공항에 일단 내리면 막 뱀뱀 씨 그 광고부터 막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 길 가다 보면 리사 씨 광고 막 뜨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 네. 예, 그럴 때 느끼고 다른 분들은 언제 좀 실감합니까? 아, 이것도 제 저희 회사 직원 언니들께서 이제 태국에 네. 가셨는데 네. 저희 펩시 광고가 네. 나왔다 그래서 맞아요. 영상 맞아요.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가 네. 버렸어 막 이러셨는데 네. 우와, 그때 진짜 와 우리 데뷔했구나 그래. 이렇게 맞아요. 느껴요. 광고가 나오고 있을 때 진짜 그걸 느낍니다. 저도 이제 네. 막 여행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 막 나오고 있으면 그걸 촬영을 하거든요. 그 진짜 그럴 때는 팬으로도 엄청 자랑스럽고 그렇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광고 나오고 있을 때 또 혹시 언제 예? 저 쇼핑하고 있을 때 네. 저희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맞아, 그때 맞아, 저 맞아. 영상 찍었어요. 동영상 찍어야죠. 당연히 네, 찍어야죠. 찍었어요. 맞아. 그래서 아니 본인 얼굴 찍었어요? 아니면 거기 옷을 찍었어요? 저는 제 얼굴. 진짜? 예. 네, 한국에서도 그랬고 예.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종종 만나요. 여행에서 우리가 옷 사러 가면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거기를 전체를 쫙 그 매장을 촬영하면서 음악을 다 이제 동영상 촬영해야죠. 나중에 그런 동영상 보면 또 너무 신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럴 때 실감을 많이 하고 또 라디오나 이렇게 또 오고 막 라이브 하고 이럴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이럴 때도 여러분의 인기를 또 제가 실감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자, Like That 들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축하 축하. 근데 뭐 정말 많은 뮤직비디오들이 막 2억 뷰 돌파하고 진짜 팬들한테 감사 인사 한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일본어로 한번 감사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일본 노 팬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Like That 1억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어를 잘하는데 일본어를 헤매시네. 네, 우리 아서 씨. 예. 탁상聞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래からももっと応援してください. Like That. Like That.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갑자기 하려니까 헷갈려요? 갑자기 하니까. 카메라니까. 예.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한 기록이라서. 예. 자, 세계적인 팝스타 찰리푸스가 쓴 곡입니다. 이원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찰리푸스가 왜 쓰게 됐냐? 우리 또 아연 씨 덕분에. 그죠? 예. 이런 곡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사실 저는 이제 고군분투하던 연습생 시절에 예.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되면서 예. 받게 된 곡이라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 네. 또 한번 뭔가 이렇게 접점이 생겼다는 것에 놀라고 그쵸. 또 그냥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랑 함께 뭔가 이름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최고죠. 최고의 선물이죠. 이 곡 녹음할 때 좀 기억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녹음할 때 어땠습니까? 쉽게 쉽게 갔어요? 아니면 수정 멤버들 네. 거의 막 수정 계속 그랬구나. 이거 수정 많이 해서 지금 이 완성이 된 예. 보컬 라인들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거. 느낌? 하람이
라미가 진짜 네. 열심히 했어요. 라미 씨. 제가 직접 이제 멤버들 디렉팅을 네. 했어요. 네네. 혼자 멤버들 디렉팅을 했는데 네. 아, 이 노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멤버들이 너무 잘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막 화음을 또 막 더 쌓아야 되고 네. 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멤버들은 너무 잘해줘서 네네. 다 금방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곡이 완성되는데 이제 유일하게 혼자 또 F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나는 이런 감정인데 이제 팀원들이 나를 잘 못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럴 때 요즘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점점 저도 약간 티가 돼가는 그래. 그런 느낌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얼른 오렴. 아니 왜 언제 그런 걸 느껴요? 아, 내가 티가 돼가나? 언제 느껴요? 이제 멤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네. 약간 되게 티 같은 그런 답변을 하면 네. 되게 영혼 없이 대답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네. 상처를 원래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이제는 그냥 그래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 그냥 왔다 갔다 살게 됐군요. 맞아요. 예, 왔다 갔다. 아니 뭐 좋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자, 뭐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 각기들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3049님이 질문 주셨는데 혹시 뭐 나는 요거 꼭 가지고 다닌다 뭐 특별한 거 좀 있는 분들 저 있어요. 예. 저 야돔이라고. 아니 그거는 어디 여기 우리 태국인들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태국에서 이제 선물로 받은 건데 네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릴렉스 하고 싶을 때 항상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치키타 씨랑 파리타 씨 어때요? 실제로 본인들은 씁니까? 네. 오 쓰고 있어요? 항상 쓰고 있어요. 항상 쓰고 있어요? 항상 쓰고 있어요? 파리타 씨도? 네. 항상 쓰고 아니 그래서 항상 그거를 많이 사가지고 와서 선물하잖아요. 네, 맞아요. 야돔 얘들 잘 쓰고 있답니다. 또 혹시 뭐 특별한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 저는 나비 집게핀 꼭 가지고 맞아. 네. 그 긴 헤어 가지신 분들이 꼭 항상 맞아요, 이렇게 항상 맞아요. 많이 봤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를 구매하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런 걸 좀 사야 된다. 많이 써봤으니까. 그래도 이게 딱 이게 힘? 집었을 때 얘가 네. 한 번에 뭉툭하게 쿡 잡히는 느낌이 드는 걸 사야지 이게 네. 머리가 잘 잡혀요. 네네네. 아 이거 뭉툭하게 네. 힘 있는 거. 이 똥머리를 해도 얘가 고정이 되는 정도의 그 뭉툭함이어야지 딱 잡혀요. 그러면 이게 입이 큰 거여야 되네. 네, 좀 입이 커야 돼. 여러분 이런 팁을 저희 하는 이런 팁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예. 혹시 또 가방에 따로 가져다니는 거 특별한 거 있어요? 이거는 다 예. 모두가 포함될 건데 저희가 네. 이제 음악을 하니까 예. 모두 헤드폰이나 그쵸. 이어폰 예. 에어팟 다, 예. 이런 거는 무조건 그쵸? 한 명씩 다 들고 다녀요. 무조건 가져다니는데 무조건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떡해. 못 찾았어요? 두 분이에요? 두 분? 두 분, 세 분 그 그거 이 귀에 꽂는 거 예.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또 새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로 큰 걸로 잃어버리지 않게. 아니 그냥 줄 이어폰을 써요. 그냥 줄. 그것도 잃어버렸어. 큰일 났네. 큰일 근데 났어. 어디 가면 막 아사오니 헤드폰이 있어서 제가 가져다 주고. 그래. 근데 그게 항상 활동이 끝나고 다음에 항상 잃어버린 멤버 있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진짜 막 저희가 맨날 휴대폰도 정말 자주 잃어버려서 우리 이거 가방으로 만들고 끈으로 달고 다녀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휴대폰 잃어버리는 게 최악인데 그죠? 맞아요. 차라리 이어폰이나. 맞아요. 네, 휴대폰 이제 최악인데 휴대폰 관리 잘하시길. 예. 예, 거기에 정말 많은 우리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안돼. 예, 휴대폰 관리 잘하시고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Stuck in the Middle, Baby Monster.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8월에 썸머소닝 무대가 잡혀 있어가지고 우리 일본 멤버들 예,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8월에 썸머소닝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어요. 축하 축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예. 이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의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썸머소닝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혹시 못한 얘기 있는 분? 나 이거 준비했는데 못했다 하는 분? 다 했어요? 브라시 저희 베이몬스터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오늘 이렇게 쿠아 선배님 러브게임 라디오 나오게 돼서 저희 정말 재밌게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서 다음에도 꼭 나오고 싶어요. 다음에 꼭 와야죠. 당연하죠. 예, 다음에 올해 안에 꼭 만나 뵙게 되길. 네. 또 앨범 준비 늦어지면 내년에 봐야 되니까. 노. 예. 올해 안에 꼭 만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아연 씨 오늘 저 이렇게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대본을 열심히 봐야지. 그래도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오늘 라이브 너무 즐거웠고 너무 재밌었고요. 정규 앨범으로 또 더 좋은 앨범으로 올해 안에 다시 만나기로 네, 약속. 예, 못한 얘기 없죠.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 One of his stuff. You are the one that I want. All I can promise you now is my love. You say you want me. Hello, hello, hello.